아, 시장에 가면 재밌네요. 시장에 가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룰은 다 아시죠? 네, 설명해보세요. 아, 네, 설명해볼게요. 자, 시장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구호가 있어요.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하면서 시장에 가면 생선도 있고, 시장에 가면 생선도 있고 사과도 있고, 시장에 가면 생선도 있고 사과도 있고 딸기도 있고, 아, 이렇게 시장에 가면 생선도 있고 사과도 있고 딸기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네? 자, 물고기 이거 어때요? 물고기 생선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생선 똑같은 건데? 단어가 다르잖아요? 아, 괜찮아요. 아, 네네.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봐줬어요? 아, 봐줬어요. 아, 기억하면 돼요. 하나씩 오케이, 식으로 오케이. 하나씩 기억해. 하나씩 오케이. 이렇게 업히면서 이걸 다 네. 기억해내야 돼요. 자. 기억해야 합니다. 아셨죠? 네. 네. 자, 그러면 자리 바꾸는 건 좀 이제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둘이서 한번 가위바위보를 해서 네. 이쪽으로 네. 갈지 이쪽으로 네. 갈지. 혹시 의견 어떤 걸 낼 계획이신가요? 주먹이요. 주먹이요? 네. 오케이, 그럼 저는 가위를 내겠습니다. 네. 가위. 네, 해보세요. 네. 가위바위보. 네. 좋아. 보내실 거예요. 저요? 가위요. 가위바위보. 아! 이거지, 이거지. 자, 그럼 화랑이부터 이쪽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일곱 개를 외우는 거는 쉽지 않아요. 네. 네. 자, 그러면 가볼까요? 네. 5, 6, 7, 8.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용과도 있고, 시장에 가면, 용과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시장에 가면, 용과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약과도 있고, 시장에 가면, 용과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약과도 있고, 딸기도 있고, 시장에 가면, 용과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지? 파인애플. 그래서 양파. 그래서 네. 양파요? 뭐였지? 딸기. 아, 딸기. 네. 그러면 한번 더 해보면 오케이. 될까요? 한민이 형은 여기서 쉬고 아. 나머지 여섯 명이서 이번에 테레부터 해볼까요? 네. 네, 테레부터. 네. 뭐랄까. 네. 5, 6, 7, 8.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오징어도 있고, 시장에 가면, 오징어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시장에 가면, 오징어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딸기도 있고. 어, 잠깐만요. 자, 한 박자 이거 살려야 되나요? 아니, 왜요? 왜요? 엇박을 사셨는데. 엇박? 아, 확실히 안 돼. 확실히 래퍼라 그런지. 레이백. 근데 저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래퍼라 그런지 약간 좀 약간 엇박을 타는 그런 랩. 네, 나. 아, 그러면 살리고, 오, 살리고, 네.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저 옐로 카드 하겠습니다. 옐로 카드. 아, 네, 옐로 카드. 좋아요, 좋아요.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가면 오징 뭐지? 아, 오케이. 아우 나왔어. 자기의 기회를 발라쳤습니다. 뭐지? 오징어 바나나. 오징어 바나나. 아 맞네. 오징어 바나나. 오징어 바나나. 그다음에 형이 한 탈락. 딸기 없이. 아, 그러면 형 섭이 형부터. 처음부터. 아, 처음부터. 오케이, 오케이. 5, 6, 7, 8.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형섭이도 있고, 시장에 가면, 형섭이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시장에 가면, 형섭이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양파도 있고, 시장에 가면, 형섭이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양파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시장에 가면, 형섭이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어도도 있고. 지금 박빙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혁영부터. 혁영부터. 오케이 오케이. 처음부터 리셋이에요. 예. 네. 5, 6, 7, 8. 시장에 가면 TV도 있고, 시장에 가면 TV도 있고, 전자레인지 있고, 시장에 전자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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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위야. 키위. 키위. 그게 TV 아니야. 아니 TV라 들렸는데. 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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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위라 들렸어요. 키위라 들렸어. 키위. 키위. 아니야 아니야. 아 발음 똑바로 해야지. 그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첫 번째 수. 옐로카드. 옐로카드. 옐로카드입니다. 아 나 진짜 TV로 들렸는데. 자, 화랑이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당근도 있고, 시장에 가면 당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시장에 가면 형이요. 어, 나요? 어. 아. 이어서 시장에 가면 당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머리띠도 있고, 시장에 가면 당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머리띠도 있고 옷도 있고, 시장에 가면 당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머리띠도 있고 옷도 있고 흰색도 있고. 오케이.
기억이 안 나. 아, 포기. 뭐 빠른 포기. 아, 대단합니다. 오케이, 기억이 안 나. 저희 아, 사랑스럽다. 세 명, 세 명, 세 명. 사랑스럽다. 밝은 팀 세 명이 남았어요. 야, 밝은 팀. 자, 누구부터 할래요? 안녕하신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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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부터 하겠습니다. 혁이 형부터. 네. 5, 6, 5, 6, 7, 8.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조개도 있고, 시장에 가면, 조개도 있고, 문어도 있고,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조개도 있고, 문어도 있고, 연어도 있고, 시장에 가면, 조개도 있고, 문어도 있고, 연어도 있고, 아! 예! 이 새로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왜? 너무 생각이 안 나. 자, 해석으로 가야 되는데. 자, 빠르게 갈게요. 네. 스피드업. 오케이. 5, 6, 5, 6, 7, 8.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곤역이도 있고, 시장에 가면, 곤역이도 있고, 봉숭아도 있고, 시장에 가면, 곤역이도 있고, 봉숭아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시장에 가면, 곤역이도 있고, 봉숭아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머리띠도 있고, 시장에 가면, 곤역이도 있고, 봉숭아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머리띠도 있고, 살치살도 있고, 예! 곤역이라 하자. 곤역이거든, 진짜. 곤역이, 봉숭아, 바나나, 머리띠.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첫 번째 승리자. 안녕! 다음 게임은 뭐로 가볼까요? 다음 게임은 라이어 어때, 라이어? 출석부 어떠십니까? 출석부 뭐예요? 네, 뭐예요? 그 라이어 합시다. 라이어. 라이어 게임을 라이어 게임 해볼게요. 라이어 게임이 뭐냐면요. 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테리가 저거 가보면. 라이어 게임이 뭐냐면, 자, 저희가 한 가지의 제시어를, 아, 제시어가 아니라 한 가지의. 맞죠? 단어가 단어, 있죠. 단어를 받아요. 그 단어를 받고, 모두가 똑같은 단어를 받는데, 한 명만 그 단어 말고 라이어 종이를 받습니다. 라이어. 그 라이어는 이 단어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라이어인 거를 모르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대신 라이어가 아닌 사람은 이 단어를 그냥 말하면 라이어가 이 단어가 뭔지 유추할 수 있겠죠? 그거를 조심해야 되고, 네. 이 라이어는 이 단어가 뭔지 맞춰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는 설명을. 네. 아. 자, 그럼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단어가 사과야, 사과인데, 만약에 라이어가 서비형이에요. 그러면 다 사과를 드렸죠? 그러면 얘가, 화랑이가 이제, 이거는 빨간색입니다. 이거는 뭐 과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어는 그걸 유추하는 거예요. 네. 뭐지, 뭐지 하면서. 일단은 모르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뭐 이거는 먹는 겁니다.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투표를 통해서 네. 라이어를 정하죠. 그래서 한 바퀴를 돌면 이제 라이어인 사람을 지목을 해요. 네. 그래서 마피아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라이어면은 탈락하는 거고 네. 라이어 아니면은 다시 또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네. 라이어가 네. 아닌 사람은 결정적인 힌트를 주지 않게 그냥 뭐 되게 포괄적 크게 해줘야 돼요. 네. 크게. 힌트를 영 똑똑하게 줘야 돼요. 너무 다 설명해주면 라이어가 눈치를 채니까 그죠? 게임을 잘 해야 합니다. 네. 자,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테리부터 뽑아주세요. 자, 제가 뽑았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안 보이게 확인해주세요. 네. 오케이, 오. 테리 라이어다. 당근, 오케이. 자, 벌써 시작이야. 오! 오! 아, 저거 저거. 오! 와, 상상도 못했어. 오, 저 이거 뭐지? 없네? 그 카테고리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네. 설명해드리면 인물이에요. 인물. 알겠습니다. 인물입니다. 자, 하죠? 네, 네. 시작해볼게요.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저부터 할까요? 드려볼게요. 네네. 오, 네.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네. 네네. 아, 네. 그럼 좀 몇 개? 자, 시작해주시죠. 한 분해? 블랙, 오케이. 오케이. 블랙. 아니, 아니, 가든 이거 라이어 누군지 바로 맞춰야 되나요? 자, 일단 한 번만 더 기다려서 마실게요. 네. 롱. 키러. 롱이랑 키러랑 똑같잖아.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안 돼. 아. 뭐야, 뭐야, 뭐야. 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자, 5초 드립니다. 오케이. 5, 4, 3, 2, 1. 길어, 생각해.
진짜 길다. 좀 다른 특징. 다른 거 안 돼. 다른 거 안 돼? 아, 다른 거 해야 돼? 네. 다른 거 하면 아이고, 무슨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게 길어로 패스할게요. 오케이, 길어 인정. 저는 저 일단 한 단어만 말할게요. 학교. 저는 되게 의외로 흰색이 또 잘 어울린다 생각해요. 이렇게 빨간색? 화이트. 잘 어울리게 생각해요. 이거 너무 포괄적인데. 이거 좀 피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무튼 이렇게. 그래. 뭔가 운동. 오케이. 사람 약간 반전 매력? 반전 매력. 아 잠깐만. 지금 내 생각에는 서비 형이랑 허랑이는 누구나 들어가도 다 좀 같은 그런 너무 포괄적인 걸 했어. 하얀색 누구나 다 잘 어울리죠? 반전 매력 누구나 다 있죠? 그래서 일단 알았습니다. 자 투표를 할까요? 끝났나요? 야 길어도 누구나 다 가능해. 길어도 누구나 다 가능해. 아 그쵸 맞네.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 바로 하나요 지금? 아니 한 번 더 하셔도 돼요. 한 번 더 오케이. 한 번 더 놀면 알 것 같아 너.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정할까?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아닌 것 같은 사람 한 마디씩 더 하자.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애매한 사람, 애매하게 답변한 사람들. 그러나? 너무 많이 이렇게 말해버리면 알 수도 있으니까. 나 그렇네. 좋네. 나 할게. 내가 아까 학교가 너무 그거였으니까 나는 너네? 너가 라이언. 아니 나는 라이언. 오케이. 나는 라이언. 입술. 너무 아 첫 판이라 그런가? 너무 쉽게 들어. 자, 성섭이 형. 저요? 이 사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목소리. 오케이. 다음에 뭐 이거 파랑이? 장점 하나가 목소리가 다 좋지 않아? 근데 뭔가 들어볼수록 뭔가 더 감기는 목소리들이 있잖아. 오케이, 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이거 제가 맞추면 제가 선물 골라가나요? 아니 한 명씩 탔나? 아니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 맞아야 돼? 라이어를 맞추신 분들은 가위가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고르시면 돼요. 자 일단 그럼 투표를 할까요? 네 좋아요. 투표합시다. 투표를 해서 그 사람이 라이어면은 그 사람 지목한 사람들끼리 가위바위보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지목하는 걸로. 하나 둘 셋. 자 한민이 형 뽑은 사람. 한민이 형 뽑은 사람. 네 명. 다섯 명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뽑았어? 다른 사람은? 형은 이렇게. 자 그러면 라이어를 발표하면 될 것 같아. 형 누구 뽑았어? 나 허락이. 라이어를 자, 발표하면 될 것 같아. 자 한민이 형은 라이어인가요 아닌가요? 발표해주시면 돼. 내가 보면 맞잖아. 아 빨리 뜸들이지 마. 알 수 없어. 알고 있어. 한민이 형 여기 맞나요? 그 라이어 하면 네. 라이어 하면 그 안에 라이어 네 써 있어요. 너 라이어야. 아 형 라이어.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형 라이어 아니에요? 이제 화랑이라니까. 라이어 누구예요? 봉이잖아. 아 아니야. 형들 봐봐. 화랑이네. 봉이잖아. 아 진짜 아니라니까. 누구야? 라이어 누군데? 그러면 진짜 누구야? 아니야? 진짜? 난 아니야. 너야? 너 봐봐. 너야? 나 아니야. 잠깐만 그러면 공개 하나 둘 셋. 라이언은 공개 공이잖아. 연기 뭐야? 그래 나 아까 이 형 약간 의심스러웠어. 목소리랑 맞아. 목소리 다 좋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어떡하죠 이거? 이게 뭐 라이언가 은찬이었어요. 은찬이. 그치. 맞아요. 아파트 32층. 아파트 말하는 거. 아파트 32층. 아 이거 아파트. 스키라멘슨 줄 알았네. 오케이 아파트 32층. 손을 두 손 다 꽂으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요. 32층. 아파트. 몇 층에 살까? 32층. 하나 둘 셋. 32층. 야 아무도 안 꽂으래. 나 몰라. 이거는
자, 자기 시작! 밑에부터 올려요, 위로. 1, 세면서 올려요. 1, 2, 3, 4, 5, 6, 7, 8, 9, 10, 12, 14, 12, 12, 12, 12, 12, 12, 12, 14, 13, 13, 14, 14, 15, 16, 17, 18, 19, 20, 21, 22, 잠시만 이제 쫄린다. 23, 24, 오! 25, 24, 26, 아니 24, 25, 27,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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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안 돼! 30! 30. 와! 32! 와! 와! 31! 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재밌었는데 한 번 더? 라이 게임 한 번 더 가능하나요? 그러면 와우. 남아있는 사람끼리? 남아있는 사람끼리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남아있는 사람? 그러면 몇 명이지? 7개라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그 두 장만 빼주실 수 있나요? 아 좋네. 라이어 저 라이어를 뺄 수도 있잖아. 아 그럼 아무도 자 그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목해서 만약에 라이어가 아니면은 라이어인 사람 누구 해서 그 사람이 먼저 정답을 말해야 돼. 라이어는 라이어가 우승하는 거야. 라이어는 우승 어 맞아 라이어가 맞아. 우승하려면 맞아. 먼저 정답을 그치. 말해야 돼. 정답을 맞추면 돼요. 아 코가 안 되네. 맞아 정답을 알기만 하면 라이어가 그냥 이긴다. 그치 맞네. 준비됐나요? 네, 네. 해봅시다. 뽑읍시다. 뽑았어. 뽑았습니다. 어, 나한테 먼저 선택해. 와우. 뭐? 와. 어? 오, 오케이. 단어 같지. 오케이. 해보죠. 네. 네. 해봅시다. 때로부터 할까요? 때로부터 할까요? 아, 은찬이가 정해주세요. 누구부터 할지. 누구는 여기부터. 이렇게 화랑이부터. 화랑이부터. 일단 라이어다. 와. 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큰일 났다.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흰색. 어? 네, 알겠습니다. 어? 네, 흰색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어. 오케이. 오. 오. 맞아, 맞아. 자, 아빈이요. 맞아. 테페스트. 테페스트. 오, 오케이. 이거 맞아. 다음에 누군가? 저 저요? 네. 저는 저는 다른 색깔. 아, 이 완전 흔들리는데? 이성이 이거 다른 색깔? 어, 다른 색깔? 다른 색깔? 오케이, 오케이. 저는요 저는요 돈. 나는 비트? 비트. 어? 비트야? 비트? 비트. 비트. 비트? 음악, 음악 비트? 비트. 어. 투표합시다. 네. 아, 투표야, 뜨게. 자, 지목, 지목. 하나, 둘, 셋. 알 것 같은데? 자, 화랑이. 뭐야? 화랑이 세 표. 세 표. 세 표 보자.
근데 룰루 없어? 룰 없어? 네, 룰 없어. 나 룰. 나 룰. 룰 할래? 나도 룰 할래. 오케이, 나 룰. 룰 하다가 해볼 거야. 룰 투표? 아 뭔가 아, 얘 약간 약간 이상하게 말해. 너도 이상해. 한빈이 형? 한빈이. 왜 한빈이야? 자, 그러면 2대2인데? 아 그러면 나 한빈이 형. 나 화랑이. 화랑이 손. 나 둘아 둘. 아 내가 한 명만 집어넣게 돼. 한 명만 집어넣게 돼. 화랑이 손. 자 그 다음에 나 손. 자 두 명. 한빈이 형 손. 오케이 끝. 자 그러면 라이어 나와주세요. 하나 둘 셋. 근데 이거 그 뭐냐 아직 나오면 안 되는 게 두 명하고 두 명 했잖아. 아. 그러면 안돼 아닌 거 같아. 그건 너야. 너야? 너야? 잠깐만 어떻게 되는 거지? 공들인데. 그러면 이렇게 단어가 뭐야? 그래 이렇게 하자. 단어가 그 단어 뭐였어? 템추. 템추. 템추가 뭐예요? 그게 왜 템추 어? 아니 템추가 뭐야? 우리 그 상추 템추 그 우리 루데이 때 남 루데이 때 상추한 거 이름이 그때 아 바로 하얀색 바로 하얀색 하얀색 안 좋았어. 왜 단어가 아니야 맞았어 입술이라 했잖아. 템추 큐추. 아 이거 바보들 아 나 배드니스인 줄 알았어 처음에. 아. 갑자기 하얀색 김들 신남 해가지고 어? 어? 하면서 맞아 이래서 자 그러면 구기기 막 구기기 나랑 루랑 찍었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가 아, 제발. 근데 원래 이런 게임이야? 어 이런 게임이야. 가자. 가위바위보 와 가위바위보 야 이거지. 차프포포킹과 치스차코프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콘체르토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 파워투웨이트를 보며 포테이토칩 파파야 등을 포식하였다. 청송콩찰떡 아 근데 이 정도면 인정. 아, 그러면 이번에는 네. 혁이 형이 게임을 정해주세요. 아 네. 네. 좋아요. 혁이 형이 아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네.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나는 본혁. 나는 재원. 어, 뭐, 형 화랑이 아니야? 재원. 그러네. 화랑이네. 나 그러면 조금 어렵게 나는 송화로 할게. 송화. 송화랑 송화. 나는 그냥 형 할게 그러면. 어. 아니 송화랑 그러겠다. 송화랑. 송화랑. 형화랑. 혁이야. 혁이. 혁이. 오케이 혁이. 송화랑. 어. 오케이. 이거 여덟 박자로 해볼래? 네. 아이 네 박자 오케이 여덟 박자 너무 어렵다. 나는 테레. 나는 은찬. 나는 한빈. 나는 의루. 나는 형섭. 아이 게임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한빈 셋. 한빈 야 끝이야. 이렇게 해야 돼. 한빈 아 근데 이게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다시 방금 트리플 플레이했었어. 매력 있는데? 한빈 한빈 매력 있다. 1, 2, 3, 4라서 원 한빈 뭐 이거는 한빈 예 맞아. 이게는 한빈 그럼 두 개 어떻게 할까요? 한빈 아 한빈 하나 그 마지막만 네, 이게 정박에 맞춰야 되는데 어, 형이 압박에 맞춰가지고 끝으로 가야 돼. 4분의 3박자로 갔어. 그러면 이거 연습 게임이었고 한빈이 형부터 다시 할게요. 오케이. 한민이 형이 공격할 때 누구 몇 이렇게 예를 들어 형섭 셋 4까지 아, 있어요. 형섭 넷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7 왜? 자 시작할게요. 아이엔 4개만 4까지 아이엔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한산 아 뭐지? 끝이야 끝인가? 아 서비스죠. 서비스죠. 오케이 서비스 아 오케이 와, 나 보내려 왔는데. 아, 시작. 아이엔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은찬 넷. 은찬. 테레 셋. 아, 테레. 아, 잠깐만. 테레. 어렵다. 진짜 어려운데. 테레. 잘 가세요. 자, 그러면 은찬이부터 하자. 아이엔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본영 넷. 아 잠깐만 형이잖아. 소랑 소랑
의류 셋!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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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랑 넷! 송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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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 둘! 한미 한미 오! 나 해야 되나? 다음에 아 계속해 계속해 네 다음 혁하이 혁하이 하이 하이 혁하이 하이 혁두 해야 돼 오케이 나 하이 베트남 하이 베트남어 하이스 아 어렵다 어렵다 자 그러면 자 탈락 한민이 형 탈락 누구 남았지? 이렇게 응찬 나 다섯 명 나 입 바꿀게 송화로 송화 아니야 바꾸면 안 돼 송화 이름 바꿀게 해주나요? 안 돼요. 여기 아, 은찬해, 은찬 그냥. 자, 할게요. 자, 저부터 가겠습니다. 저부터. 여기 자, 누구 하는 거지 지금? 네. 오케이. 자, 할게요. 네 명. 형사 명. 하는 거지. 형사 명이 형사인가요? 형사. 아, 자, 가겠습니다. 혁이. 자, 아이엔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혁이 둘. 혁이. 형섭 넷. 형섭. 송아랑 넷. 서비스 으루 으루 은찬 셋 잘한다. 아니 야 아까도 그랬다니까 수아는 이렇게 했다니까 얘. 수아는 이렇게 했다니까. 아, 스킬. 어차피 루만 남았는데 왜 루 하나 이렇게. 무슨 루크? 와. 저 3명 남았죠 선물을 못 받는 사람? 하나 둘. 자 손을 들어주세요. 세 명. 이 세 명이 선물을 가져갈 수 있는 게임을 네 한번 제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명이서 가져갈 수 있는 게임. 베스킨 라빈스 32 2로 가겠습니다. 와 32 아까 못했던 걸 해보는 거군요. 네, 그래서 3명이서만 하고 걸리는 사람 제외하고 한 번 더 그래서 총 두 번 게임 하는 걸로. 네. 중복 있나요? 어떤 중복? 세 번 외치고 세 번 또 외칠 수 있는 건가요? 세 숫자를 외치고 아 그쵸 네 중복 있는 거 여러 번 가능합니다. 어떻게든 가능합니다. 그 두 명 남았을 때 그거 하면 안 돼요? 토마토? 두 명 남았을 때 토마토? 그거 탕수육 게임 아니요 정해서 아, 오케이 탕수육. 오케이 탕수육이구나 아,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명이서 베스킨라빈 32를 하고 두 명이서 남았을 때는 탕수육 게임을 하겠습니다 자 누구 탈래요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먼저 세 개의 숫자 말할 수 있어요 근데 32에 걸리면 지는 거 누가 구나 여기 있는 것도 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아? 일곱, 여덟, 아홉 맞아요 열 일 열하나 열이라고 있어요 형 열하나 열일 좋아요 열하나 열두 좋아요 아주 열일하고 있어요 열삼 열사 열오 16, 17, 18 오케이 19 20 21, 22 23 자 이제 슬슬 옵니다 요즘 어디 갈까 자 이제 옵니다 24 24 25 25 26 오 잘했다 어? 26 이거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잘 가시게 왜 잘 가시게 아니야 몰라 아 26 맞아 너 27부터야 이제 재밌게 놀러 가세요 그렇네
27부터잖아. 27, 28, 29. 아, 하면 끝나지. 이러면 끝나지.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안 되지. 28, 29까지 바꾸면 되지. 30. 아니지, 31만 하면 되지. 31이라면. 그래. 아, 나 바로 할 수 있는데. 그치? 아니, 끝났어요. 너 잘해. 아니지. 아니, 근데 그 걸리면. 그 걸리면 이기는 거. 걸리면. 아니, 걸리면 못 가져간다. 아, 그 걸리는 거 가져가는 거라 했어. 아, 근데 내가 잘못 말한 거. 아, 그러면. 그래. 아, 나도.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러면 그래도. 30, 31? 31. 32. 자, 탈락. 예. 얘는 토마토. 토마토. 탕수육이에요. 세 글자로 해. 네. 그러면 탕수육, 탕수육, 탕수육 이렇게 해야 돼. 한번 해봐. 지금 게임 개시.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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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수육. 아, 우리 그러면 점점 빨라져야 돼. 재밌게 배델럽. 와, 배델럽, 배델럽, 배델럽. 점점 빨라져야 됩니다. 네. 자, 준비하시고. 지금 시작할 거예요? 네네네. 배달러브로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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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 게임 어때요? 369. 369. 어, 좋다. 369. 369인데, 1부터 계속 숫자를 세는데, 3이랑 6이랑 9가 들어갈 때 박수를 쳐요. 아, 맞다, 맞다. 아, 한번 해보고. 시범을 보여줄게요. 아, 우리 4명이서 한번 시범을 보여주자. 예? 네. 자, 화랑이부터 한번 해봐. 3. 369, 369. 아, 369, 369. 3. 어? 어? 1, 2, 3. 1, 2, 3. 1. 369, 369 게임. 그게 뭔데? 와, 세 명이서 할게요. 세 명이서 보여주세요. 369, 369, 369, 1, 2, 4, 5, 7, 8, 10, 11, 12, 14, 15, 17, 18, 20, 21, 22.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오케이. 아, 이렇게. 네네. 어렵다. 이런 오케이. 게임이에요. 그래서 3이랑 6이랑 9가 들어가 있으면 박수를 치면 돼요. 네. 네. 아, 그리고 이거까지 말하면 뭐 거기까지 안 갈 것 같긴 한데 30이 되면 박수 쳐야 돼요. 3이 들어가니까. 아니, 3 들어가니까. 33은 박수를 두 번 쳐야 돼요. 아, 3이 두 개 들어가니까. 아, 그래, 3. 아, 오케이. 아, 안 갈 것 같긴 한데. 자, 올게요. 이거 오늘 밤까지 하는 거 아니지? 자,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네, 결승전이에요. 자, 갑니다. 준비됐으면 369, 369, 369, 369. 1, 2, 4, 5, 7, 8, 10, 12, 12, 14, 15, 오, 17, 18, 20, 21, 22, 24, 25, 27, 28,